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습기도 제법 눅눅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요즘 우리 노을님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오늘은 2000년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이수정 작가의 절반의 무당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수정 작가는 경남 밀양 출신이며 1997년에 문예사조로 등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절반의 무당은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모녀간의 운명의 실타래를 다룬 낯설지 않은 소재의 작품으로서 작가의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안정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운명이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피안의 세계로 달려간다 해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요 숙명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절반의 무당을 쓰게 된 것 역시 그런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의해 쓰지 않을 수 없었기에 온몸으로 적은 소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절반의 무당 지연이 이수정 싸늘하게 젖은 초겨울 강가에 섰다. 다리 위에는 긴 불빛만을 남긴 채 자동차들이 어딘가를 향해 사라지고 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요요히 흐르고 있다. 퍼석거리며 반쯤 말라가는 풀밭에 앉았다. 이파리 몇 개만을 남긴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있다. 모두들 제 둥지를 찾아가는 저녁 시간. 비닐봉지는 가지에 걸린 채 유령처럼 흐느적거린다. 강 건너 고층 아파트 집집마다에는 행복들이 부활을 하듯 불을 밝힌다. 그와는 반대로 녹슨 장미같이 나는 시커먼 강둑에 앉아있다. 차라리 섞여질 수 있다면 젓갈처럼 누군가의 세월에 절여지고 싶다. 엄마가 불려도 잘 내려오지 않던 이곳이다. 강가에는 변함없이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다.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포장마차에 갔다. 강물처럼 너르선 거리는 여전히 낯이 익다. 소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또 한 잔. 빈속에서 소주는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오래지 않아 기둥에 매달린 백열등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여태 묶어둔 의식의 끈들이 조각조각 갈라지며 떨어져 내렸다. 누군가 나를 붙들고 아는 채를 한 것 같기도 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찻집 안방이었다. 엄마는 화투패를 뜨고 있었다. 네 개씩 네 줄을 엎어놓고 그 다음 줄은 네 줄을 바로 놓고 그 아래 한 줄을 띄고는 한 장씩 바로 놓으면서 짝을 맞추는 것이었다. 달밤에 희락가시라. 야 이년아, 왔으면 냉큼 집으로 올 일이지. 내일 모레 시집 갈려니 꼴상사납게 무슨 꼬라지야? 갯날인데 니년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갔잖아. 나 어떻게 왔어 엄마? 엄마는 꿀물을 타서 들어왔다. 빨간 바지를 입고서 화장은 여전히 두꺼웠다. 한쪽 다리를 세우고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검지와 중지 사이에 담배는 깊숙이 끼어있다. 연기는 엄마의 어금 언저리에서 파랗게 피어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바래진다. 식도를 타고 지나가는 꿀물은 지난 밤의 기억처럼 따끔거리며 속을 찢었다. 시장통에 만두집 하는 희수 말이야? 걔가 너를 데리고 왔더라. 지 몸 하나도 겨우 가누는 놈이. 그래도 고맙더라. 희수가 만두집을 해? 그래.
마누라 도망가고 죽는다 쌌더만은 인자 마음 잡고 장사 잘한다. 길 건너 식당 주방장하고 눈이 맞아 몽땅 들고 가버렸지. 한 몇 년 고생했다 아이가. 천성이 순한 아라서 그렇지. 그래도 딸리 나아가 없어서 다행 아이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니라서 데리고 왔다 카더라. 그런데 날은 언제 잡을 끼고?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다.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커튼에 수놓인 학들이 훨훨 날아다녔다. 엄마는 무언가 묻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눈치만 살폈다. 나는 돌아누워 베개 모서리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소주를 가져와 맥주잔에 가득 붓더니 훌쩍 마셨다. 손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었다. 이내 한큼 마저 붓고는 훌쩍 입속에 털어넣었다. 소주 한 병이 맥주컵 두 잔에 바닥이 났다. 너가 아버지 참 잘났대. 모직공장 공장장이었는데 노래 잘하고 키 많이 좋고 자식도 있었는기라. 그래도 좋은데 우짜겠노? 니 배고 할 수 없이 도망 나왔지? 집에서 알면 죽일락 할 거고. 니 낳고 한 2년은 뜨문뜨문 오더니만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노? 안 본 정은 안 나는기라. 경산에 사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 카더라. 목구멍은 포도청이고 배운 거는 없고 그래도 이제 니만 보내면 끝 아이가. 엄마는 넋두리를 하다 잠이 들었다.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몸은 맞은 것처럼 아팠다. 목욕 그릇을 챙겼다. 뒷문을 살짝 걸어놓고 길을 건넜다. 뽀얀 김이 솟은 탕에서 거울을 보았다. 젖꼭지가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속이 뒤집혔다. 샤워기 찬물 꼭지를 틀었다. 막힌 것처럼 더부룩한 속을 식히기라도 하듯이 발가락에서 허벅지까지 찬물을 뿌렸다. 배꼽 아래 습지에서 주먹만큼 붙어있을 그의 정체 위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렸다. 몸이 긴장되며 팔뚝에 보풀하기 같은 소름이 돋았다. 아이고 성희 아이가 대구에서 학원 선생 한다 카더만은 쉬러 왔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릴 적 엄마가 일했던 양지다방 주인 할머니였다. 내가 방마담 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나만 부정하고 싶을 뿐 말은 하지 않아도 나의 출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애써 벗어나려 했던 이 조그만 촌동네. 못이 뽑혀져 나간 자리에 남은 녹슨 자국처럼 과거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었다. 주섬주섬 목욕통을 챙겨서 나와버렸다. 슬리퍼를 신고 시장통 모퉁이를 빠져나오는데 길만두 간판이 보였다. 옛날에는 방앗간이 있었던 곳이다. 시커먼 기둥 아래 큰 봉을 달고 움푹 파인 구덕 속에 머리를 쳐박으며 고추를 빻던 방앗간.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자루 같은 쇠막대기가 돌아가면서 기둥을 때린다. 그 힘에 의해 봉은 다시 올라가고 그 사이 아주머니는 몽당 빗자루로 홈 가장자리에 있는 고춧가루를 가운데로 쓸어 넣었다. 나는 철걱거리며 끝없이 방아가 돌아가는 광경을 신기하게 지켜보곤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봉이 올라간 순간 귀신같이 지렛대와 기둥 틈새로 나무토막을 끼워 방아를 세웠다. 그리고 아래초와 구덕 사이에도 나무를 받쳤다. 그때마다 나는 봉이 방금이라도 떨어질 듯한 아찔한 불안감을 느꼈었다. 마치 하얀 양은 국자로 고춧가루를 퍼담는 아주머니의 바지런한 손을 찍을 것처럼 커다란 만두솥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다. 염치없는 식욕이 올라왔다.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열심히 물을 자르고 있었다. 2~3평 남짓한 가게였다. 희수가 얼른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돌아섰다. 성희야, 성희 맞지? 희수는 쩔뚝거리며 플라스틱 접시에 찐 만두를 담아내왔다. 살이 쪄서 오동통한 만두는 겨면쩍은 그의 웃음만큼이나 따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로 만나지 못했었다. 가끔 혜진이를 따라 시장통을 가다 마주쳤던 게 전부였다. 그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된 희수는 쩔뚝거리며 더 빨리 가버리곤 했었다. 중학교 때였던가 혜진이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받았다. 바이올린을 켜는 아기 천사였다. 설익은 푸사가처럼 여물지 못한 추억들. 만두 한 개를 겨우 입에 넣었는데 알지 못할 서러움을 씹는 것처럼 목이 메었다. 어젯밤에 고마웠어. 너 장사해야지. 아침부터 미안하게. 얼마니? 첫 손님이니까 받아. 희수는 끝내 거절을 하며 남은 만두를 담아주었다. 하는 수 없이 봉지를 들고 가게 문을 나섰다. 싸늘한 초겨울 아침 공기에 봉지를 든 손이 따뜻해 온다. 어쩌면 이게 나의 본 모습일지도 모른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장 바구니를 들고 쑥 부른 배를 내밀면서 시장 거리에 서서 만두나 어묵을 먹는 모습들. 이 푸근한 삶을 왜 이다지 거부하며 살아왔던 것일까. 그래, 희수 말대로 저녁에 혜진이랑 차라도 한잔해야지 싶다. 엄마가 하던 생선 노점을 이어받은 어릴 적 친구의 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고 싶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들이 인정실에 앉아있는 거리. 하나둘 가게 문이 열린다. 엄마도 셔틀을 올리고 있다. 유리문에는 인삼즙, 칡즙, 약차, 유자차 등이 썬팅되어 있다. 엄마는 배달을 간다고 믹서에 인삼을 썰어넣고 우유와 설탕을 넣어서 간다. 옛다, 술도 푸는 데는 인삼즙이 최고다. 그러고 방에 씨라고 끓여놓았다. 먹고 있어? 보자기를 싸서 나간 문을 보고 있다. 엄마는 앞문으로 다니고 나는 언제나 뒷문으로 다녔었다. 엄마는 갈색 한복을 두르고 양은 쟁반에 보온병과 찻잔을 담아 보자기에 묻고 하얀 벗은을 신고 배달을 나갔다. 방에는 달 지난 선데이 서울 잡지들이 너부렁거렸다. 나는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빼주고 남은 계란 흰자를 부친 반찬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빈 밥공기를 언니들과 앉아서 비웠다. 그러고 나면 언니들은 제각각 앉아서 얼굴을 만졌다. 나는 좁은 골방을 지나 컴컴한 부엌을 통과해서 빨래가 널린 다방 뒷문을 빠져나와 다리 건너 학교를 갔다. 어떤 때는 길에서 보자기를 든 엄마를 만나기도 했다. 짧은 커트머리에 밤색 물을 들이고 밤색 립스틱을 바르고 언제나 한복 치마 자락은 항아리처럼 감아서 걸었다. 뒤에서 보면 치마 뒷자락으로 하얀 속치마와 벗은 높은 슬리퍼 뒷굽이 보였다. 어떤 때는 모르는 남자의 등을 잡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모습도 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2층 다방에서 잠시 내려온 엄마는 고려당이라고 쓰인 오렌지색 통에 양과자를 가득 담아다 주곤 했다. 밤처럼 생긴 빵 속에는 타박타박한 하얀 고물이 들었고 겉에는 까만 깨가 박혀 있었다. 말랑말랑한 찹쌀모찌는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네모난 까만 영양깽을 꼬무락 끓이고 씹을 때면 깜깜한 어둠을 씹는 것 같아 사례가 들었다. 일하는 언니들이 2층으로 모두 올라가고 혼자 남은 방에는
모서리마다 양상점 이름이 새겨진 종이 가방만이 곁을 지켰다. 봉지 속에는 온갖 옷까지 들이며 립스틱, 눈썹 연필, 속눈썹, 생리대 등이 들어있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가 가끔 혜진이가 놀러를 오면 언니들 화장품을 꺼내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흔들어서 겨드랑이에 뿌리고 스카프를 목에 걸고 언니들 흉내를 내며 놀았다. 그럴 때마다 혜진이는 나는 절대로 생선은 팔지 않아. 니네 언니들처럼 예쁘게 하고 공주처럼 살 거야 하고 말했었다. 혜진이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 혜진이 몸에서는 언제나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유일하게 여인숙 간판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서 다시 뒷문으로 들어와 나를 불러주는 친구였다. 엄마는 한날 까맣게 따은 나의 긴 머리를 자르고 퍼머를 시켰다. 앞머리는 내리고 뒷머리는 방울이 달린 고무줄로 양갈래를 타서 묶고는 학교를 갔다. 노는 시간에 혜진이와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갔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머리를 당겼다. 그리고는 다방가시나 다방가시나 하고 노래를 불렀다. 혜진이는 가시나들 죽을래?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 하나의 등짝을 때리고 왔었다. 교실로 돌아오는데 창문에서 희수가 나를 보고 있었다. 무안함 때문이었을까? 쩔뚝거리며 자리로 돌아가는 희수도 책을 읽는 선생님도 그날은 하늘이 온통 보랏빛으로 보였다. 그날 혜진이랑 잡지를 뒤적이다가 영화 광고를 보았다. 속치마 차림의 여자를 남자가 안고 있었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자의 속눈썹이 유난히 길었다. 아래 조그만 스틸 사진에는 휠체어를 탄 그 남자와 빨간 코트를 입은 그녀가 울면서 껴안고 있었고 국경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 하고 적혀 있었다. 방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다. 낮에 그 일 때문인지 가슴이 아팠다. 그때가 남자와 여자, 만남과 헤어짐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때였으리라.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딨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라. 그날 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봉오리가 막 자라는 젖가슴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자다가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숨 소리도 났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문 앞 손바닥만한 마루 아래 소주 한 병과 김치 말라붙은 접시가 담긴 쟁반이 보였다. 엄마가 배달 가고 없는 빈 가게는 탁자 몇 개, 냉장고, 그리고 찻잔 몇 벌이 전부였다. 부엌 겸 주방이 있었고 그 옆에 방 한 칸이 딸려 있었다.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가지들과 조그만 농안짝이 엄마의 전부였다. 내 자취방이나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책이 몇 권 더 있을 뿐 지금 죽어도 별로 정리할 게 없는 간편한 인생이다. 방에 들어가서 밥상보를 열었다. 김치에다 무채, 잔파를 썰어놓은 계란말이 한 접시가 전부인 아침을 국에 말아서 입속에 밀어넣었다. 헛구역질이 또 올라왔다. 손으로 달수를 짚어보았다. 넉 달째 수저를 넣고 옷을 입었다. 백을 들고 나서는데 엄마가 들었었다. 갈라고? 네 혼수할락하면 언언 좀 해야지. 그러고 오다가 희수 만났는데 나중에 전화한다 카더라. 니는 아가 우제 그래 성이 마르노. 손가락 들어갈 틈도 없는 기라. 사람이 좀 푸근하게 있을 줄도 알아야지. 엄마 옆에 하루 더 붙어 있으면 어디 듣나나 인정머리 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다. 입안이 짜도록 눈물을 삼켰다. 유일하게 내 것인 줄 알았었던 그것마저 착각이었다. 투명하게 어리는 초겨울 풍경들이
유리로 가린 것처럼 차갑게 다가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허겁거릴 만큼 냉기가 숨을 막았다. 조적거리며 겨우 걸어온 곳은 시장통 노점. 혜진이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볼마저 빨갛게 익어 있었다.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쪽칼을 쥐고서 바지락을 까는 좌파니의 햇살이 윤설처럼 고왔다. 바지락의 알몸이 스테인 종지에 떨어지면 자동기계처럼 다시 바지락 속을 파내었다. 내가 와서 보고 섰는 줄도 몰랐다. 아가씨, 뭐 하실랑겨? 그제야 혜진이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성이 아이가 언제 왔노? 대고 있다 카드만은. 니는 마 처이 갔네. 내사 아침에 다 됐구만은. 장갑 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흔든다. 내 사는 게 이렇대이. 커피 한잔 빼줄까? 반가워서인지 나도 모르게 눈가가 시렸다. 저녁에 희수와 만나자 말하고는 총총히 걸었다. 총각무 단들이 쟁여 있고 콩나물 시루가 노랗게 살아있는 곳에서 나는 절망을 등에 지고 걷고 있다. 나도 이 생기 있는 삶 속에 새들어 살 수 있을까 한참을 걸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왜 이리 낯선 걸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에서 뚜뚜 소리가 날 때까지 들고 있었다. 낯선 거리에서 들리는 신호음. 날 때부터 낯선 곳이 아니었던가. 그 낯선 피덩이를 키워왔던 엄마에게 받기만 했을 뿐 준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아줌마, 빨간 립스틱 하나 주세요. 포장 이쁘게 했어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엄마의 색상. 방금 그 이름의 립스틱을 샀다. 엄마 역시 지금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그 무게만큼이나 힘들어했을 터였다. 어서 어이소. 선잠이 들었다 일어난 행색으로 허둥거리고 나오는 엄마 손에 립스틱을 쥐어주었다. 살다 보니 별꼴이네. 인연이 선물을 다 하고. 희수 전화 왔더라. 7시에 백두 불갈비에서 지달린다고. 갈 거야? 그래. 가서 사람 사는 거 구경 좀 해라. 맨날 찬물 단지매로 있지 말고. 곱상하던 다방마당 모습은 오간데 없고 거친 세월 자국만 남았다. 지난밤 그들과 사귄 정을 나누었던 온기는 사라지고 다시 냉랭한 아침이 왔다. 얼굴을 다듬는 엄마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역에서 표를 끊고 기차를 기다렸다. 중학교 동창이 남편의 팔짱을 끼고 서울행 편마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옛날에 그들이 나를 외면했듯이 나는 그들을 외면했다. 그들과 내가 결국 맞닿을 길이 없는 것처럼 철길은 평행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통일호 열차를 타기 위해 이 역에 오면 언제나 마주치는 한둘쯤의 낯익은 얼굴들, 숨겨지지 않는 시골 동네, 11시 40분 열차에 앉았다. 1시간 후면 대구역. 아무도 나의 내력을 모른다는 사실에 기뻤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음에 오히려 소름이 일렁인다. 차창에는 소리가 끼었다. 밖이 보고 싶을 때만 소리를 닦고 볼 수 있다. 마음이 열릴 때만 통하는 사랑처럼. 창밖을 스쳐가는 화면 사이로 그제의 일들이 겹쳐졌다. 그녀의 귀괴한 휘파람 소리, 마지막 발부둥을 치기라도 하듯이 찾아간 곳이다. 내가 느끼고 있는 현상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들이 사실은 아니길 바랐었다. 그러나 예감은 비껴가지를 않는다. 운명은 소용돌이치며 나를 끌어당겼다. 지금 나는 그 가운데를 정신없이 헤매며 주위를 맴도는 이상한 기운을 쫓아가고 있다.
왜 그런지 그 속에는 나의 모든 비밀이 한꺼번에 매장되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를 찾았다. 방은 삐딱한 시멘트 계단을 두세 굽이쯤 돌아서야 나왔다. 입구 골방을 지나 그 안에 있는 굴속같이 어두운 방이었다. 그녀에게 가는 길은 마치 이승의 불을 서둘러 꺼버린 듯이 어수룩했다. 빨간 연꽃 모양의 등이 켜져 있고 벽에는 신선들이 구름을 타며 손짓을 한다. 나를 부르는 듯 했다. 그 앞으로는 제대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 황금칠을 한 부처가 미소를 짓는다. 유난히 입술이 붉다. 양쪽으로 얇은 습자지를 물들여 만든 하얀 꽃, 노란 꽃, 빨간 꽃들이 현란하게 제대를 꾸미고 접시에는 꼭지가 잘린 채 놓인 수박과 배와 사과들이 세 개씩 놓여 있었다. 촛대에는 촛불이 켜서 한층 사물을 신비롭게 만들었다. 촛불 뒤에 어리는 나보다 훨씬 큰 그림자들은 내가 아닌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분노 같았다. 제대를 등에 쥐고 앉은 그녀는 승복을 입고 있었다. 책상 다리를 하고 교자상에 앉아서 빤히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마주 보이는 그녀의 오른쪽에는 북이 놓여 있고 내가 들어서자 글자가 박힌 까만 거울에 불을 올렸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휘휘 불었다가 요령을 쫄렁쫄렁 흔들어 댔다. 상위에는 빨간 알료가 든 하얀 사기 접시에 붓이 꽂혀 있었다. 향냄새에 목구멍이 매캐하게 아렸다. 처녀는 왜 왔노? 지팔자 다 알민시로. 생월생시가 언제고? 71년생이에요. 사주 좀 보려고요. 그녀는 눈을 감고 휘파람을 휘이 분다. 그러다 북을 두둥두둥둥 두드리더니 고개를 슬레슬레 흔든다. 상위에 놓인 문종이에 벌겋게 그림을 그려댄다.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다. 보소, 저희야. 돈 안 받을 테니까 마, 가소. 왜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만 연신 내쉰다. 내 얼굴을 자국자국 뜯어보더니 네, 너무 귀한 집 처녀 안 잡고 싶데이. 그러고 할배 보는데 거짓말도 못하겠고 가래이. 가서마 되는 대로 살그래이. 날로 마 귀타 생각지만 말고 아이. 그녀는 혀를 끌끌 차고 앉았다. 이봐라이. 가라 안 카나. 일라서 그래이. 곱게도 생긴 능기라. 부처상에 짝이 어딨노? 미간에 숨까지 징기 쓴게. 가도 과부 안 가도 어디 붙을 데가 있어야지. 천상천하 외로울 곳자만 깔고 사는 기제. 수녀가 돼도 미치고 중이 돼도 치마깔에 불붙을 낀데 우짤 수가 있어야지. 그녀는 돌아앉아 버렸다. 벽에 붙은 봉창 사이로 어둠이 다가왔다. 발가락에 쥐가 내렸다. 목구멍에 걸린 말이 나를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게 붙들었다. 내 생을 꿰뚫고 있는 듯한 생면부지의 그녀 앞에서 나는 울고 말았다. 그녀는 앉은 채로 엉덩이를 쭉 밀고 가방을 뒤적여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담배 연기가 불빛 아래 원을 그리고 있었다. 담배를 비벼 끄고는 입을 열었다. 니 뭐 물어보려고 왔노? 그것만 물어보아라. 나도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득했다. 그냥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힘이 버겁고 자꾸만 휘모는 듯이 나를 당기며 언제나 실은 쪽으로만 가는 것 같다. 아니, 딱히 뭐라 말하기가 힘들었다. 피해가고 싶어요. 내가 가는 길이 싫어요. 그녀는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그래. 처녀도 나가 서른이 다 됐은께 말은 해줄게. 판단은 처자 알아서 하거라. 처자 니는 사주에 애비도 없고 대주도 없다 했다. 그라이깐에 자식도 없는기라.
이따케도 니끼 아이다. 니 이달에도 태중살이 뻗쳐 자식이 이따카는데 니 들었었는데 피부적이 비치더마. 니 애비도 없지만 니 애미도 안 죽고 사는 게 다행이다. 화병이 들었으라도 죽었을 낀데 시집가도 대주가 니 안 버리면 지가 죽는다. 아이면 네 발로 살락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다리가 하나 없거나 손이 하나 없는 사람 네가 평생 없고 먹이 살리락 했는기라. 왜 그런 거 아나? 네 몸에 신이 실리는기라. 그래서 우리 같이 살락 했는데 그걸 마다카에 뭐가 되겠노? 나도 선생실 해먹다가 자식 둘 다 죽이고 이 길로 왔는기라. 그런데 시집도 안 간 네 보고 어째 그런 말을 하겠노? 아무리 점이락 해도 팔자는 고치도 지 사주는 못 버리는기라. 처자야, 작정은 네가 알아서 하그래. 이 학기가 막 시작될 작년 가을 신문을 보고 찾아갔던 곳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교사를 모집하는데 나는 초등부 강사로 원서를 넣었다. 생긴 지 1년 남짓한 신설 학원이었다. 4층 건물 3층에 30평 남짓했다. 깨끗한 건물에 기물도 새 것들이었다. 원생들도 아직은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 원장이 인상적이었다. 웬만한 미술학원은 거의가 여자 원장들이었는데 그는 차까지 직접 몰고 원생들을 실어 온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실 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원을 한다고 했다. 원서를 낸 다음 날 오후 그 연락을 받고 출근을 했다. 미대를 졸업하고 꼭 네 번째 옮기는 학원이었다. 12시까지 출근을 해서 오후 7시면 일이 끝났다. 결혼해도 근무 가능합니까? 이 말이 면접 첫 질문이었다. 그때 당황하는 나를 보고 결혼 정년기여서 일하다가 떠나버릴까 싶어서 그랬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가끔씩 애들 대회철이면 작품 준비 때문에 야근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던 차에 작업실이 없으면 같이 작업을 하자던 그의 제의를 받았다. 나도 작업실이 없어서 작업을 따로 하지 못했기에 화구들을 하나씩 옮겨가기 시작했다. 한 6개월이 지나서였다. 그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중등부까지 맡아달라고 했다. 힘들 때는 그가 돕겠다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간 자취방은 누구 하나 기다리지 않는 쓸쓸한 곳이었다. 그 시간은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책이나 끼적거리며 보내는 죽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승낙을 했다. 중등부까지 맡고 보니 그는 내 평생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남자가 되었다. 초등부 수업을 마치고 청소를 마치고 나면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부부 같은 하루들이 엮여졌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 그가 승합차로 실어주는 횟수가 늘어났다. 내 생에서 가장 춥지 않은 첫 겨울을 나고 있었다. 그날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다. 창밖을 내다보니 첫눈이 내렸다. 은사시빛 눈들은 지나간 기억들을 모두 덮으며 곱게만 내렸다. 문득 따뜻한 그의 시선을 느꼈다. 원생들을 보내고 그와 나는 시내로 나갔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달 뜬 밤이었다. 폭신한 목도리들이 걸려있는 리어카에서 체크 목도리를 목에 감아주었다. 저 하늘의 별들이 축복하는 축제의 밤이었다. 우리는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맥주잔 속에 밤이 익어갔다. 자취방, 나처럼 생긴 고달픈 자취방을 그날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다. 노초한 여인숙 뒷거리 혹은 다방 아래의 골방, 아비 없는 신분조차도 그로 인해 덮고 싶었다. 그와의 이불 속에서 가난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했다. 그는 잠들었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사랑이었는지 눈먼 욕정이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정차역은 경산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창문에 성에를 닦았다. 아버지가 살던 곳이 경산이라고 한 엄마 얘기가 떠올랐다. 대학이 경산에 있었기에 발이 닳도록 다녔던 곳이다. 하필이면 거기에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니 그 한마디로 의미 없던 경산이 내게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창밖에 보이는 경산역은 여느 때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었다. 다만 내 머릿속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져 있을 뿐이다. 엄마의 삶을 부정했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그리움보다는 미움과 환멸의 대상이었다. 진실이든 아니었든 그 두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나를 낳았다는 것이 언제나 내 생의 오점같이 불쾌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엄마가 입는 화려한 색상은 내게는 기피의 색이었고 엄마의 냄새가 나는 소주도 언제나 거부하게 되었다. 그렇게도 죄악과 경멸의 존재였던 아버지가 살았던 경산역에 내 마음이 내리고 있다. 아버지라 불러야 할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억의 꼬투리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그의 정액이 나를 생산해냈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이 끌려간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닿을 대구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다. 나는 엄마의 무책임한 출산을 가장 싫어했다. 그런데 엄마처럼 뱃속에 신물을 올리며 낯선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 언젠가 엄마가 혼자 울면서 부르던 산장의 여인처럼 엄마를 닮은 내 인생이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곳 어디에서 자꾸만 나를 빨아당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종종 내 방을 찾았다. 아침이면 조그만 상에다 반찬 몇 가지를 놓고 마주보며 밥을 먹었다. 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새 양말을 신기고 그리고 외투를 입혔다. 그의 물건들이 자취방 안에 하나둘 늘어갔다. 출근 채비가 끝나면 나는 그와 함께 승합차를 타고 원생들을 실으려고 갔다. 학부모들은 사모님하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갔다. 그렇게 불같이 가까워진 몇 개월 되던 아침에 그는 불쑥 당분간 못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친구들과 전시회가 있어서 친구 작업실에서 밤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브제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에 도구들이 필요했으라고 했다. 다시 나지만 보는 사이가 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끔 그가 들릴 때면 우리는 더 뜨겁게 서로를 확인하곤 했다. 잠이 든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왠지 내 것이 아닌 남의 행복을 잠시 빌려온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곤 했다. 자고 있는 그의 모습과 당연스레 찾아오는 그의 발길들은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는데 마음속은 텅 비어갔다. 그는 잠시 머무를 뿐이다. 그는 나를 잠시 소유할 뿐이지 그 이상의 발전이 없었다. 또한 그는 내게 의문점도 없었다. 어디서 나서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처음에는 그것을 물을까 두려웠다. 그런데 이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묻지를 않았다. 배려라고 해야 할까? 어떤 때는 밤에 바로 돌아갈 때도 있었다. 그가 돌아간 뒤의 남은 자리는 있던 자리의 물건이 빠져나간 것 같은 허전함이 몰려들었다. 그때부터 그가 남기고 간 소주를 혼자 비웠다. 남자는 순간을 사랑하고 여자는 그 사랑의 여운을 사랑하는 걸까?
언제나 그는 아쉬워하지 않는데 난 혼자 그가 떠난 긴 공허 속에 앉아있다. 자취방은 이제 혼자의 마른 냉기는 사라지고 그의 부유물들이 군데군데 정액처럼 묻어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이 기다림까지도 행복했었다. 그는 친구들과 일본에서 전시회를 열기 위해 떠나고 없었다. 예고 진학반 때문에 나는 그날도 늦게까지 학생을 가르쳤다. 정물대 위에 노란 국화가 꽂힌 항아리를 올리고 녹이 쓴 색소폰을 눕혔다. 홍시 두 개를 모서리에 배치하고 스테인 주전자를 중앙에 놓고 뿌리가 있는 싱싱한 파를 고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슬리퍼를 신고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다. 박성희 씨 되십니까? 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순간 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다. 아무래도 감이 잡히지를 않았다. 그녀는 다시 확인을 했다. 초등부 가르치는 분 맞죠? 네, 그런데요? 네, 저는 김윤철 씨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순간 그다지 당황스럽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뭔가 후련해지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녀와 통화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래,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그에게 직접 들어야지. 이미 내게는 손가락질이나 외면 따위에는 익숙해진 시간들을 너무나 길게 그리고 깊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의 뿌리부터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낯선 땅에서 부끄러울 게 남아있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물론이고 김윤철과 나 사이에는 해결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아버지부터 나를 버렸고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외면하고 있는 터였다. 평생을 뒷문으로 다녔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뒷자리가 편한 자리인지도 몰랐다. 그래서였을까?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친 것 같은 부담감으로부터 풀려난 듯 했어일까? 오히려 그날은 담담할 수 있었다. 김윤철. 나 역시도 그에 대한 별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가 미장원을 하고 있으며 나이는 57세라는 것, 그리고 홀로 그를 키웠다는 사실밖에 모른다. 그냥 나와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대학의 전공까지도 같다는 것 정도이다. 맨 처음 우리가 만난 자리가 학원이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믿음을 주었던 때문일까. 그러나 막상 그녀의 뜬금없는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 그에 대해 내가 너무도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많았다. 그와 나 사이에 묵인되어서 올 만큼의 그 어떤 동질성이 서로를 묶었던 것일까. 같은 색의 물감이 아무리 섞여도 어색하지 않듯이 그 역시도 지독한 목마름으로 내게 왔던 것일까. 갑자기 방에 있는 그의 물건들이 낯이 설었다. 누구인지도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그의 물건들의 냄새가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늦잠을 잤다. 그도 없는 터였다. 서둘러 학원으로 갔다. 그런데 학원 문이 열려서 있었다. 나 말고 이 학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는 국내에는 없다. 적어도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이 원장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커트되어 있었고 베이지색 바바리를 입은 모습이 고왔다. 전문직 여성의 차림새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딱히 전업주부의 모습도 아니었다. 바바리 벨트를 가볍게 묶고 우윳빛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른 모습은 적당히 여유스러웠다. 나도 모르게 그녀 옆에 앉은 그의 모습이 미끄럼처럼 떠올랐다.
썩잘 어울렸다. 어떤 동성 따위가 필요치 않는 안정감이 있는 여자였다. 그래, 저 여자야. 나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홀로 자란 그에게는 잘 맞는 안정감이 그녀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와는 반대로 내게는 무언가 설명하기 곤란한 결핍의 냄새가 잠재되어 있었다. 편안하게 보일 수 없는 단발머리, 왜소한 체격, 언제나 생기 없는 창백한 피부, 기본 차림 외에는 입지 않는 나의 옷매무시 등이었다. 그와는 4살의 차이인데도 보기에는 한 8살 이상 차이가 나 보인다. 그것은 나의 견할프게 보이는 왜소함과 언제나 음지에서 자란 숙기 없음이 순수로 오인되어 보이게 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그의 약간은 몸티가 나는 근량 있는 몸과 적당한 웨이브의 올백머리며 점잖으면서도 편안한 옷차림들이 30대 후반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그와 나는 달랐다. 홀로 자란 그에게 있는 여유로움이 내게는 없었다. 결핍의 냄새가 배어있지 않는 사람. 그것은 비단 남자와 여자에서 오는 성별의 차이만은 아닐 것 같았다. 날 때부터 결정되어져 있던 운명의 차이에서 오는 본질적인 이질감이었다. 가끔씩 엄마를 독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수도요금 몇백원 때문에 주인집 아줌마와 침까지 튀기며 싸우던 그 악스러움과 그렇게 서럽게 울다가도 손님만 오면 화사한 꽃처럼 웃던 그런 직업의식들이 내게는 자꾸만 지독함으로 보였었다. 어쩌면 저 지독함이 엄마를 저꼴로 만들었나 싶었다. 그래서 나는 지독함보다는 어리석은 쪽으로 나를 몰아갔는지도 몰랐다. 다 다른 고무신같이 여성성이라고는 없는 나이 든 유한 마담의 모습이 너무도 싫었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그런 모습을 이유도 없이 천한 것으로 매도하고 살았던 나에게는 어설픈 결핍의 모습이 엄마 같은 운명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서 그 결핍의 어슬픔마저도 어쩔 수 없다는 예감을 하게 된다. 나 작년 봄에 윤철 씨와 이혼했어요. 그런데 올 봄부터 그를 만나고 있어요. 다시 합치려고요.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내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일까를 생각했다. 왜 나와 그녀 사이를 거의 1년이나 헤매고 다녀야 했던가를 알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단지 잠시의 유의를 위해서 나를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사랑했던 것일까? 갑자기 그와의 관계가 이방의 땅 위에 서버린 것처럼 생경스럽다. 발바닥을 태우고 허벅지를 태우고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태울 것 같은 만남 앞에 나타난 이 이단의 발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데 제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윤철 씨에게 그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냐고요? 소연이가 당신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나까지 당신에게 이토록 부탁을 하는데 그때 그이가 말하더군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이 집과 학원을 차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었지. 그리고 소연이 학원,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너무 밀쳐두었지. 그땐 당신에게서 여자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 단지 미래를 위한 욕망만이 당신을 지배했었지. 그래서 일순간 나의 욕정을 채울 곳을 찾게 된 거야. 이렇게 다시 합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렇지만 나 역시 재결합을 원하고 있었어. 아시겠어요? 미스박이 찾은 남자는 단지 남자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소연에게는
남편과 아빠라는 뿌리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으니까. 그녀는 손가락으로 학원 열쇠를 흔들며 미련처럼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집과 학원을 차리기 위해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개미처럼 일했다고 이제 그를 돌려달라며 손수건에 눈물을 찍어내는 그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녀는 돌아갔다. 그녀가 한 말이 그녀만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와 그녀가 이뤄놓은 것들은 집이며 학원이며 모두 그대로 있다. 애까지. 그런데 나와 그가 이뤄놓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남은 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다. 우리가 합쳐진 시간은 그녀와의 재회 이전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는 왜 내게 그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내일이면 돌아오는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김치를 안주해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 방바닥에는 그의 냄새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불이 깔려 있다. 엄마가 한 서린 늑두리를 안고 자듯이 나도 또 이불 속에서 그와의 순간들을 안고 자게 될 터였다. 온기 없이 마른 냄새가 진동하는 이방과 같이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돌아와 이미 출근을 해서 서류를 훑고 있었다. 그도 나도 입을 다물고 있다. 양쪽으로 잡아당겨진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원장실에서 나는 강의실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이렇다 하게 꺼낼 이야기도 없었다. 단지 그의 부인이 될 사람이 왔다 갔었고, 모르던 사실들을 몇 가지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옷을 챙기고 나섰다. 학원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와 눈빛이 마주쳤다. 외면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버스를 기다리고 섰는데 입덧이 올라왔다. 버스 번호판을 보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렇게 버스를 몇 대나 보냈을까? 눈앞에 낯익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얼마쯤 말없이 달렸다. 횟집들이 늘어선 바닷가였다. 그는 방파제 끝에 차를 세웠다. 차문을 열고 내려서 나란히 바다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초겨울의 바닷바람은 매서웠다. 떨고 있는 내 어깨를 그가 감싸 안았다. 나는 종이 인형처럼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에게 안겼다. 왔던 길을 또 그렇게 되돌아서 왔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횟집에 자리를 털었다. 밤 12시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우리는 사그라져 갔다. 취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분명히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비운 소주잔의 횟수를 세지 못하고 있었고, 그 역시 취기와는 다른 종류의 바닥 상태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니, 취할 수 없는 긴장감이 우리의 잔을 더욱 비우게끔 했다. 이제 더 이상은 새로워질 게 없는 시간,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와 나의 의식은 까무룩히 꺼져가는 불길처럼 사그라들고 있었다. 남고 싶음과 떠나고 싶음, 아쉬움과 체념, 미운 것과 그리운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따위의 기묘한 감정의 실타래가 꼬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이 한데 뒤얽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미안해.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봄부터 연락이 왔었어.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소연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거역하기엔 나 또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사랑, 그 순간은 진실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순간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의 아버지와 엄마도 그 순간만은 사랑을 했었겠지. 그렇지 않고 그 수모 속에서 나를 키웠겠는가? 이렇게 버려질 줄 알면서 나를 낳았겠는가? 하기야 혼자 살아도 사랑은 가능하겠지. 아이의 인생이야 어찌 되었건 자식 낳아 그 남자의 본신처럼 키우면 되겠지. 사랑한 만큼 증오하고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자식의 인생도 자신의 인생도 남을 게 없다는 것을 평생 동안 인식하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아내와 자식을 밀어내고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먼 발치에서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고 살아야 하는 그의 인생 또한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것이 된다 해도 남은 그들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뿐이다. 나머지는 나무에 걸린 비닐봉지처럼 무기력하게 걸려져 있을 뿐이다. 그와 그녀, 그와 그의 자식이 모두 이미 배열된 궤도 안에 엮여져 있는 것이다. 나만의 사랑 하나만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내 한몸 안에서는 두 영혼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그 아이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나처럼 살게 된다. 그와의 모든 관계들이 그의 책임만은 아니었다. 그 순간 나의 결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지금도 나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 그의 결정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알지 못할 원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밖에는 싸늘한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며 밀려갔다가 다시 어깨동무를 하고 돌아왔다. 만날 때의 기쁨보다 몇 갑절 크게 만들어서 돌아오는 고통들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밤이었다. 커튼을 열었다. 백열등을 열 개쯤 집중적으로 내 눈에 비춘 것 같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난밤 폭음 때문인지 속이 미식거렸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쭈그리고 앉아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접어갔다. 그는 아직도 침대에서 자고 있다. 푸석푸석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보였다.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만남들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빚덩이들, 선택하지 않았던 방치된 출생들과 또 지워질 빚덩이들이 이 여간방과 어우러져 잔해처럼 뒹굴고 있었다. 내가 그 부유물이라면 꿈틀거리며 곧 태동을 전해올 나의 자식은 뭐란 말인가? 전처와 자식에게 주고 남은 껍질만이라도 소유해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나를 탄생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이미 정해진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을 따라가야 하는가? 왜 나는 당신의 아기를 가졌다고 그에게 매달려 보지도 않는 것일까? 체념에 익숙해져 버린 뒷문 인생. 엄마의 지독스러움과 색깔만 바꾼 나의 청성스러움이 또한 나를 이꼴로 만들고 있을지도 몰랐다.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남기지 않고 일어섰다. 문 앞에 섰다. 다시 보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그를 돌아다 보았다. 앉아, 앉아 봐, 성희야. 그는 깨어 있었다. 그의 부르는 소리에 나도 그만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내게 지워진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의 옷을 다리면서 그토록 행복해했듯이 그에게 머물러 살고도 싶다. 그러나 이렇게는 아니었다. 그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상큼하게 느껴지는 찬바람이 불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갔다. 내가 외면해 왔던 곳을 찾아서 열차에 몸을 실었다. 어쩌면 나의 뒤틀려가는 생의 쥐는지를 찾아가는 길이기도 했다.
이 뒤틀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산을 닮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고개 숙여 걸어왔던 내 유년의 뜰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그 뜰 속에는 엄마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선택한 남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나를 움직이는 알지 못할 힘의 근원지를 찾아서 내 생의 철길을 되돌아가고 있었다. 대구역입니다. 생의 반바퀴를 되감아서 보고 왔다. 자취방으로 갔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안쳤다. 그와 같이 입고 잤던 잠옷이 의자 위에 걸려있다. 잠옷을 한참이나 들고 섰다. 지금이라도 그에게 달려가고 싶다. 아니, 전화라도 한 통 걸고 싶다. 그렇지만 점쟁이 말대로 그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가 죽어야 한다면 분명히 떠나야 할 사람은 나였다. 나만 떠나면 그의 인생은 모두 그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잡히는 대로 그의 물건들을 죄다 넣어서 다락으로 던졌다. 이불을 깔고 불을 지폈다. 안 본 성은 안 난다는 엄마 말처럼 보지 않으면 잊혀지겠지. 아주머니, 마취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계속 헤아리세요. 금속성의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코에 알코올 냄새가 스친 지 얼마지 않아 머릿속의 모든 사념들이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주 먼 곳에서 바람을 뒤채는 숲소리가 잉잉거리며 처절하게 부르는가 싶다가 이내 사그라들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그림자 하나가 뱅글뱅글 돌면서 휘말려 들고 있었다. 이 사바라질 년, 나무 신세 버리려고 어디에부터? 마귀 같은 년, 팔자에 없는 자식을 가지면 네 것이 될 성 싶었더냐? 조상님 영전에 밥 한 그릇 올리지 않는 년이 어디에서 보기 옳고? 천하의 외로운 팔자, 태성이 그러한데 이가 어딨는고? 성주님 영전에서 촛불이나 당기지. 전생의 지연업이 산보다 높구나. 육도 윤회 돌고 돌아 이제야 빚받으러 성주님이 오셨구나. 삼천배를 올려도 사해지기 어렵도다. 그렇게 드센 팔자 옆에 누가 와도 두렵도다. 기방의 갓을 몇 번이나 걸어야 될고 니 아니면 니 애미도 곱게 살았겠구만. 이내 사주팔자 낸들 어쩌리요. 불쌍해라 이내 새끼. 그 누구가 거두어 줄까. 세상 빛 한번 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구천을 떠돌다가 어디에서 잠이 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성주님께 모두 던지고 성주님께 매달려라. 거기가 네가 살 곳. 그것이 3대 액땜하는 길이다. 환청같이 요령 소리가 들린다. 나는 손에 칼을 들고 대나무를 흔들며 작두를 타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떠들고 있었다. 그 앞에서 희수가 나를 보고 있었다. 여인숙 뒷골목과 양지다방 계단 아랫방, 생선을 팔고 있는 혜진이, 양과자통과 영양깽이 보였다. 그리고 엄마는 누군가의 등 뒤에 매달려 배달을 나갔다. 아주 오래전부터 고여있던 내 안의 녹물과 내 안의 껍질과 내 안의 어혈, 내 안의 사람들이 장결을 지으며 떠내려갔다. 그리고 오래지않아 까무러져가는 나의 빈 몸뚱이를 누군가 흔들었다. 터져버린 날선 알성구의 배인 것 같은 예리하고도 섬뜩한 통증들이 점점 가까이서 느껴지기 시작했다.